좀 많이 복잡하네요. 마이너스 2가 있는 거 보면 지수 2에 무슨 함수가 달려 있고 마이너스니까 이게 하나씩 분리를 해서 따로 적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은 들죠. 그래서 일단 나누어 적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실전이라면 요거 요렇게 돼요라고 뭐 말로써도 좀할수 있을 텐데 정넘풀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술형처럼 정확하게 딱딱 위아래가 맞춰 떨어져야 되겠죠. 위에다가 x sin x를 적어줄 거면 밑에 뭐가 필요하냐면 x에 sin x가 있어야지만 x가 0으로 갈때 1로 수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공짜로 x랑 sin x 적어줬는데 x는 원래 있던 겁니다. 그렇다면 sin x만 공짜로 왔으니까 여기에 sin x. 그 다음에 ln 1 더하기 x. 자, 여기까지인데 이거 sin x랑 짝을 맞춰주려면 여기도 x를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다 아는 형태가 되죠. 현재는 절반만 적은 겁니다. 더하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 0으로 갈 때, 여기는 분모에 x에다가 sin 2x가 있어주면 1로 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, x는 원래 있던 거고, 공짜로 sin 2x 해줬으니까, 여기에다가 sin에 2x 해주고, 그 다음에 ln 1 더하기 x가 있다라는 거고. 그래서 이거랑 극한을 위해서 x랑 x를 곱해주겠습니다. 그러면, 자, 이 부분은 1로 가고요. 여기도 1로 가고, 여기도 1로 가고, 왼쪽은 됐고. 자, 이것도 1로 가고. 왜 1로 갈까? 이 부분을 뭐 t로 채워놨든가 같은 걸로 보면 얘 전체가 0으로 가니까요. 그래서 전체도 1로. 여기만 2로 가죠. 여기는 1로 간다. 왼쪽은 다 1이고, 오른쪽은 2가 되고, 3이 되고.